강민선의 클래식 데이트입니다. 최근 할리우드 또한 성추행 사건으로 떠들썩했죠. 국내에서는 그다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비 웨인스타인이라는 영화계 거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배우들을 성추행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 나도 성추행의 피해자다라는 미투 캠페인에 수많은 여배우들이 동참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네스 벨트로 안젤리나 졸리, 리지 위드스푼, 레아 세이드, 에바 그린 등 이 내노라하는 여배우들은 자신이 예전에 당했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이 중 리즈 위더스푼은 지난 한 시상식 자리에서 자신의 성폭행 경험을 담담하게 밝혔답니다. 당시 겨우 16살의 나이로 영화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그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수일을 잠을 자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할 수 없었다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자신의 고통을 고백했죠. 상상도 하지 못할 괴로움을 안기는 끔찍한 범죄 성폭행.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할리우드 배우 리즈 위드스푼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치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슬프지만 나는 말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죠. 성폭행은 맨몸으로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의 성공포와 같다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말로 두 번째 상처를 남길 그런 권리 또한 그 누구한테도 없는 겁니다. 말 또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아무리 지우고 싶은 흔적들, 기억들, 상처들. 지우개로 문질러봐도 더 선명해질 뿐 지워지지 않는 아픔.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가 됐든 그들의 아픔을 되새길 권한은 없다는 것. 폭행에 대한 강력한 법안 마련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사실을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비탈리의 샤쿤느 주단주입니다.